말이 안 되잖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투신 권상윤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아니 말이 안 돼 이건. 나와. 야. 여러분 근데 10분이면 솔직히 다 찾지 않아요? 나 무조건 찾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인기척이라는 게 있는데 나 솔직히 5분 컷 봐요 여러분들. 5분 컷. 아 잠 상우씨 네. 그럼 저 딱 이렇게 할게요. 네. 딱 이렇게 하세요. 숨바꼭질 7분 안에 다 찾는다? 네. 그러면 제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 아 진짜 50만 원? 네 50만 원 진짜 50만 원. 그러면 제가 못 찾으면 제가 50만 원. 아 저도 싶고 저 솔직히 말해 좀 감이 좋아. 그러니까 이 저, 촉감이 좋아. 촉감 찾잖아요. 네. 60만 원 드릴게요. 아 당신은 어 뭐가 자신만만하네. 이거는 여러분들 저 진짜 말할게요. 막 방송 생각해서 일부러 찾았는데 못 찾는 척 지나가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어, 나 그냥 보이면 바로 얘기해요. 어, 일단 그럼 다들 각자 휴대폰 챙기세요. 왜냐면 채팅창을 봐야 되니까. 누룽이룽이 있다고요? 실외기실 이런 데인가? 아 여성분 나가시던데. 아 왜 그러는데. 그 불을 다 켜고 시작하다니 다 끄고 시작할까? 끄고 네? 하느냐? 끄고 왔자. 어. 너가 화장실 들어갈 때 우리가 불을 싹 다 끌게. 어. 형이 약간 공포 게임 하는 느낌. 그치. 역시 보라배짱이 봐라 그냥. 역시 보라배짱이 봐라 그냥. 진짜 개무섭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상호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지금 이거 타이머 맞춰놨거든요. 화장실로 들어가면 저희가 불을 다 끄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형지 보니까 재밌다. 뭔가 이렇게 더 애들이랑 또 놀면서 하니까. 자 현재 시각 10시 30분 10분 10초 누르고 가볼게요. 야, 불 어떻게 찾아. 자, 위에 분 찾았으니까 나오세요. 어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찾아버렸고. 없고. 제가 만약에 숨는다면 난 아마 여기 숨었을 거야. 바로 여러분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보여서 제가 만약에 불 켜는 것보다 끄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두 번째 판 할 때 그때는 핸드폰 두 개로 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와 여기 숨어있고 나랑 60만원 빵을 하자고 한 거야? 나와 이 자식아. 아니 걸려버렸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 이걸 제가 그럼 여러분들 지하는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불 안 켜고. 오이씨 깜짝이야. 잠깐만 빨리 가. 아 잠깐만. 아 야 나와 거기 뒤에 들켰어 너. 자 올라가야 돼. 아니 없는데? 아 여기를 어떻게 숨어? 아니 말도 안 돼. 여기 숨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딨니? 아 어디야? 아니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나와. 아 침대 밑. 아. 막혀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돼 이건 없잖아. 근데 알람이 울리네요. 그럼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없어.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10분 너무 짧으니까 15분 드릴게요. 아 이번엔 무조건 찾는다 진짜로. 조금 빠르게 찾을게요 여러분들. 47 가자. 와. 썼는데 분명 다영이 절대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 어디야? 아니야. 어? 아니 왜 이 양반밖에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내가 먼저 걸려 싸워. 내가 지금 제일 잘하는데. 아니 다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 여기서 어디에 숨어? 욕조 안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어? 아, 씨. 여기 테라스 있네. 이 새끼 족같은 새끼. 나와! 나와! 오? 혹시? 예? 오빠 네!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떻게 있어? 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 아, 뭐야? 야! 으아 씨발아! 으아 깜짝이야! 뭐야 사람 맞나? 여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얘는?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 어 야야야야야 야 큰일 나겠다 이거. 야 어떻게 올라갔어 이거? 아니 차 사고 날 것 같아서 못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숨었냐고 여기? 투신이 밟고 올라. 투신이 잠깐. 좋은 정보 고맙다 비켜줄래? 투신을 밟고 올라갔으면 투신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니. 아니 이거는 못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투신은 권상윤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상호 씨. 예? 맞아요? 오 잠깐만 씨발 뭐? 아 미치다 밑에서 불렀다.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엄청 초대박 힌트 드릴까요? 하나만 주세요. 나랑 있던 곳에 3초 거리. 네? 여기서 3초 거리? 아, 안녕하세요. 와, 여기 있었어?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케이씨! 뒤지 못 찾아냐 이제. 아 알았어. 나 이제 모르겠어. 일단 한 명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요? 자 올라가세요. 3층 없어. 3층 올라가세요. 3층 절대 없어 여기. 나 다 찾았어 진짜로. 여기 찾았어요 아까. 오 씨, 뭐야? 너 어디 있었어? 저렇게 있었다고. 어? 저렇게 있었다고. 나 여기 아까 방 문 열어봤잖아. 여기 있었다고?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예? 한 명 더 있어. 아니 사람들 알아요? 사람들 알아? 같이 못 봤다고 우리가? 너 어떻게 있었는데? 너 그대로 있어 봐봐.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고? 아니 안 보였어. 와 이거
자, 상자 치워보세요. 와, 씨발! 와, 나 여기서 방송하면서 몰랐어! 와! 와, 이걸 어떻게 찾아, 인간적으로! 어, 개돕겠다. 그리고 상현 씨는 도저히 자기를 못 찾아서 지금 혼자 화장실 갔습니다. 아니, 어디 있었는데? 위치 알려줘봐.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자, 물어보자. 아, 전상현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상현이 어디 있었어? 나 몰라. 전상현 어디 있었어? 빨리 말해줘. 아, 이렇게 어? 야, 이 새끼 뭐야! 아, 이거 어디 있었는데? 아니,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진짜 싹 다 뒤졌는데 말이 안 돼. 아니, 어디 있었는데?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다섯 다 상관없거든? 나 스피저 의자에 대는 거 못 찾은 게 존나 상관없어. 아니, 근데 나는 집주인인데 왜 계속 나만 걸려? 아니, 형, 아니, 그게 존나 웃겨. 왜 나만 걸려? 역시 보라밀장의 컨텐츠. 아, 근데 소소하게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아무리 재밌었어. 하여튼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시면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